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시의 해당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운전기사들의 근무 이력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운행일지라든지 운행기록 등을 확인해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고자 관련 자료를 수했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 김 씨는 사고 전날 무려 16시간 30분을 운전한 뒤 5시간도 채 못 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살인적 근무 체계는 다른 경기도 버스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7시간으로 서울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기사 인력도 부족해서 경기도의 버스 한 대당 운전자 수는 1.62명으로 서울의 2.24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빠듯한 운행 일정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퇴근 후 8시간 수면 보장 등의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운전자 과로방지법 제도 안으로 들어왔고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는 거잖아.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는 버스 기사가 하루에 기본 9시간만 운행하고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버스 안전 운행 기준을 마련해 실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버스가 앞차와 추돌이 우려될 때 경보를 울려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광역버스 2천여 대에 장착해 같은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은 뒤늦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일이죠. 그렇게 그래도 그 안전에 보장이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협조해주고 해야죠. 근본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해 버스 체계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예산 부족 문제에 부딪혀 전면 시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